Hello everyone. 행복한 영어, 즐거운 영어. Welcome, Sam의 오늘의 영어 한마디. 여러분 주변에 혹시 누구나 잘 어울리는 사람 있어요? 우리가 흔히 사교가라고 하죠. 어떤 사람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잘 어울리는 사람. 그런 사람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? 그럴 때 영어로요? 이런 말 써요. 그 여자는 참 잘 어울려. 사람들과 잘 어울려? 사교가야. She's a good mixer. She's a good mixer. 자, mixer라는 말이 있어요. M-I-X, mix. 섞이다, 섞다라는 말이잖아요. 우리는 뭐 믹서기 해가지고 뭐 과일이나 주스 만드는 믹서기, 그걸 콩글리시로 쓰는데 블렌더라고 많이 해요. 자, good mixer, 잘 섞이는 사람. 즉, very sociable person, very social person. 아주 사교적인 사람이란 뜻이에요. 누군가랑 잘 어울리면,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겠죠? 자, 그녀는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이야. 사교가야. 영어로 한다면 She's a good mixer. 자, 한번 발음 따라해볼까요? She's a good mixer. She's a good mixer. 여러분은 어떠세요? 여러분은 잘 어울리는 사교가신가요? Are you a good mixer? Are you a good mixer? Me? 저요? Yeah, I'm a good mixer. 저도요. 제 나이 아래 10년, 위에 10년, 20년 모두하고 다 잘 어울려요. 그러려고 노력해요. I'm a good mixer. You know, I think I'm a good mixer. 제 생각엔 저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. 자, 오늘 배운 표현, 그 여자분은 사교가다, 잘 어울린다. She's a good mixer. She's a good mixer. 자, 오늘 배운 표현도 따라하고 따라해서 복습하셔가지고 여러분 영어 실력이 꼭 늘었으면 좋겠어요. 매일매일 한마디씩 영어 실력의 기적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자, 저는 또 내일 뵐게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바이바이. Have a nice day.